사람 많다. 아, 그냥 아무 거 좀 드세요. 같은 20인데. 이거 싫어하는 분들은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아. 부피가 다르다. 정신병이죠. 오픈하는 애가 없잖아, 지금.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젊은 애가 지금 하는 나이가 없으니까. 그게 큰 것 같습니다. 비시즌에 못생겨져서. 정신 나갔지. 아, 도착했네. 아, 딴 데 돌아다니는 거 피곤해요. 아, 이장민 선수랑 오늘 이제 유튜브를 찍기로 했거든요. 같은 이제 3대 500 후원 선수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하체 운동 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OT 피트니스. 여기 판교에 있습니다. 판교. 저희 집이 이제 용인인데 여기랑 거리가 뭐 한 3, 40분밖에 안 돼가지고 그나마 이제 딴 데보다 훨씬 오기 편하네요. 들어가서 이장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영민아. 안녕하십니까. 보디빌더 이장민입니다. 일단 앉아서 얘기해. 네. 아, 잘 지냈어? 형님 따라가려고 이제 체중 올리고 있어요. 와, 너무 안 올라가가지고, 와. 아, 먹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엄청 커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요번 시합도 잘 봤어. 네. 아, 근데 요번 시합은 제가 복귀를 하면서 한 거라서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뭐 예전보다 이제 네. 발전한 거에 이제 만족을 해야지. 네, 오늘 하체 운동 할 건데, 네. 아, 여기 또 제가 이제 하체 운동을 얘기를 했는데 그저께도 하체 운동을 했다고 하네요. 아, 근데 뭐 아, 형님이랑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죠. 배우는 자세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민이 하체가 엄청 좋잖아. 저는 그냥 크기만 하지 힘은 별로 안 좋습니다. 최고 중량이.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예전에 이제 이 젊었을 때 했을 때 뭐 혹시 몰라서 보조를 놓고 했던 게 한 200? 250? 요즘에는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중량을. 그래도 하면 다 그 정도 하지. 오늘 보충제를 먹고서 네. 준비하도록 하자. 네, 알겠습니다. 3대 500 보충제야. 괜찮더라고요. 되게 맛있어. 아, 운동 전에 이제 뭐 보통 이제 프로틴 한 스푼이랑 DCA를 섞어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맛있어요, 망고맛.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도 이 맛밖에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운동 전에 이제 뭐 약간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비 몇 킬로 지금? 제가 116, 7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끼니를. 지금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지금 6끼. 6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충제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 섭취하려면. 하체 운동 보통 루틴이 어때? 6개 돼? 네. 예전에는 뭐 레기센션 먼저 선택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외측 강근 쪽인가? 살짝 부상이 와서 그 이후부터는 거진 바로 그냥 복학하거든요. 워밍업을 한 2세트 정도 하고. 나는 내가 익스텐션이 아예 안 되거든. 통증 때문에. 나는 그러면 그냥 처음에 가볍게 뭉푸는 정도만 몇 세트만 그냥 엄청 뭐 형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 저기 저 아르기닌 먹어야 된다. 아르기닌. 아, 이거 3대500에 생강하고 같이 잘 나왔잖아요. 네. 저는 가루를 먹었었는데 제품이 나와서 아르기닌도 들어있고 운동 전에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카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재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돼서 저희는 좀 항상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다 나눠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같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맛도 좋아. 운동 준비합시다. 예. 아, 여기 메스몬스터 팀의 이제 재활 선생님인데 며칠 전에 받았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통증이 엄청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하체하는 날 통증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확실히 통증이 없네. 다섯, 둘, 제가 지지를 해야 되나? 셋. 통증이 좀 오래 있으셨어요? 무릎에? 되게 오래. 한, 하나? 거의 2년 됐지. 그럼 이제 더 선수로서 더 보고 싶어서. 다섯.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 여섯.
레그프레스. 레그프레스가 D렉스 거 있고 핵프레스 있고요. 요거 할까요, 형님? 요거 하지 뭐. 시작을 네 개 할까요? 한쪽이 네 개입니까, 설마? 세 장부터 할까? 근데 많이 안 해가지고.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장마철이라.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와요. 하나, 둘, 셋, 다섯. 목표 체중이 몇 킬로야? 120. 120? 아, 얼마 안 남았네. 그 얼마 안 남은 게 너무 힘들어. 오늘도 형님이랑 이제 운동하기 전에 세 끼 먹고 왔는데, 아. 계획은 네 끼였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아, 안 돼, 안 돼. 나도 옛날에 이제 많이 먹으려고 해봤는데, 억지로 먹으니까 더 안 좋더라고요. 지금 저는 당장에 형님 사이즈 체중만큼 늘리기 위해서 먹는 것도 힘든데, 와, 형님 더 위에. 와, 아직 저는 오늘 3끼 더 남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쉬다가 나온 이유가 뭐야?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시합 준비를 안 하거나 이제 여기에 시합 안 나가면 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도 나가보라고 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아, 모든 게 다 때가 맞았구나. 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겁게 하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 무겁게 하시겠지만 저 이것도 저한테 무겁게 하는 거 같아요. 아, 왜 그래? 아, 진짜 저도 무겁게 안 하는 스타일로 해서. 이거 다 꽂고 하시고 막 여기 뻥까지 얹고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 와, 한 400kg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 그만. 좀 쉬었다가. 하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핫산 있잖아, 핫산. 이 정도 무게로다가 한 발로 하더라고. 아, 저는 진짜, 형님도 직접 보셨겠지만, 큰 느낌이,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차력 인형 느낌 같아야 되나? 진짜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그런. 20층은 같은, 저희 쪽이면 동양권 아닌가요? 왜 이렇게 좋지? 아니, 말이 안 되게 크시더라고요. 핫산 같은 친구는 처음 본 거잖아, 그치? 저는 그냥 그때 다 외국 선수들 다 처음 봤죠. 그냥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시합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상위권의 선수들이 다 그러니까 따라잡으려면 130kg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동양 사람이 저랑 이제 핫산은 이집트니까 엄청 반겨주더라고요. 영어를 못해서 와이프분이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아, 근데 너무 커가지고 네. 저보다 형인 것 같더라고. 나도 무릎이걸 하나 써야겠다. 이게 말이 안 돼서 듣지. 셋, 둘, 한국에도
축축 헤비급 선수가 많아져가지고 국내도 오픈 체급 대회 열었으면 좋겠는데 안 열지 않습니까 이제? 안 할 것 같아. 네. 오픈 하는 애가 없잖아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형님이랑 정수 형님이랑 그 박근우 선수랑 저랑 네 명 다섯 명인가? 네 명. 없어 근우밖에 없어. 제일 영 명이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젊은 애가 지금 하는 나이가 없으니까. 그게 큰 것 같습니다. 빛이 드네 못생겨져서. 뭐 그런 걸 걱정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갔어. 10 돌입니까? 20? 아, 20? 20이요? 어. 오, 나 이거 오늘 대격 못할 것 같은데. 마지막 세트. 하나, 둘, 여섯. 3개 못할 것 같은데. 인무게로 최근에 스쿼트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니면 한 개로 해도 됩니까? 두 개. 와, 이거. 자, 3개. 어, 3개 하셨네. 우와, 우와, 이거 안 되겠는데요? 어, 뭐야. 어, 바로 보조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 하나, 둘. 자, 오케이. 근데 앞으로 아마 시간 지나면 좀 헤비 선수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엘리가 요즘에 많이 인기가 없잖아요, 해외에서도. 아, 이엘리는 없지. 인기가 진짜 없지. 그게 만약에 뭐 혹시나 그럴 일이 있으면 안 좋겠지만 없어지면 클피 아니면 보디빌딩인데. 오픈이 힘드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맞는 것 같아. 힘드니까 그냥 클래식 피식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근데 해외대회 나가면 클래식 피지크도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걸 알겠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최영미의 아니면 상위 랭커 클리피 선수들 보면은 다 오픈 갈 생각을 할걸요. 이거 왜냐면 오픈은 커지면 일단 커지면 일단 목적이 있는데 클리피는 뭐 뼈를 성형할 수도 없고 근육량이 작은 종목이 있어도 타고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잘 될려나 모르겠네. 이거 할때 아프더라고 무릎이. 아, 그러면 좀 무릎 보완 안 되시게. 아니야, 괜찮아. 많이 안 내려가면 해보고. 아, 두 장은 가볍군. 괜찮으세요? 응. 하나, 둘, 셋. 통증 있으세요? 약간. 20 한 개씩 올릴까요? 두 개씩 올릴까요? 20. 오, 좋지. 오케이. 하나만. 아, 그냥 아무거나 꺼진 거지. 같은 20인데. 어, 형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네. 이거 싫어하는 분들은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아. 부피가 다르다. 브랜드가 다르다. 정신병이죠. 근데 진짜 싸구려는 무게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안날거 어, 이거 나가면 되나? 최고만 한 2kg 차이 나던데. 야, 맞아. 똑같은 20kg 꼽았는데 한쪽은 막 18점 몇 kg였나? 아. 오히려 옛날이 더 헬스장 준비하시는데 돈이 안 드셨을걸요, 아마. 울산에 체육관 있잖아, 그지? 네,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지점이 지금 세 개. 테니샵하고 필라테스. 아. 맡겨놓고 온 거야, 그거? 관리학 운영은 이제 직원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직원만. 아. 운동에 집중해야지. 다행히 이제 울산 거기 이제 하시는 분들 저 배려해 주셔가지고. 아. 안 해주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불어대고 준비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체급이 높을수록 한 끼 놓치면 그게 엄청 크니까. 그치. 형님도 만약에 한 끼 놓치실 때는 거의 없겠지만 어쩌다 만약에 한번 생길 때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디 못 다니는 거지. 다 싸워야 되는 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마 형님도 해외 가시면 다 들고 가시잖아요. 근데 걸리면 다 뺏기고. 근데 없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맞아. 그래서 누군가가 네. 그 미국에서 그런 거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자, 화이팅 하십시오. 하나, 열. 하나, 둘, 다섯. 됐어.
이거. 혹시 뭐 딴 거 하셨나요? 뭐 무거운 거 쓰는데. 어. 예. 아, 가볍네. 뭔가 훅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체중 많이 늘으니까 네. 힘들지? 아, 제일 첫 번째가 잠이 너무 많이 옵니다.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게 위장들이 계속 운동하니까 식사 텀 사이에 엄청 피곤하고 자기 전까지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 자는 동안에 계속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깊게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레그컬. 어, 예. 어, 끝난 게 아니군요. 아, 예. 어, 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진짜. 4개에서 5개 하신다고 해서. 익스텐션은 안 끼고. 예. 하나, 다섯. 머신이 엄청 앙증맞아 작아 보이네. 하나, 둘, 셋. 다섯. 우와. 어, 대퇴 유도가 좋네. 힘 따라가지 멀었습니다. 힘은 계속 늘고 있지 운동할 때. 네. 솔직히 제가 엄청 고강도로 하는 스타일 안 하고 엄살이 좀 있어서. 근데 해외 시합도 그렇고 형님도 살살 하신다고 하는데 두 목에 보면 중량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올리면 안 커질 것 같더라고. 맞아 맞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맞다. 네구나. 와, 와 벌써 네구나. 오, 씨, 15개 안 되겠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하나, 둘, 하나, 둘. 와, 와. 와, 아, 죄송합니다. 15개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하체 운동 같이 했는데 어땠어? 롤 모델링이시다 하고, 저 완전 막 말도 안 되는 이제 대선배님이신데, 아, 저는 영광이죠. 아. 이틀 전에 하체 했지만, 또 이게 또 새로운 자극이에요. 왜냐면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다른 하체 운동을 한 느낌이에요. 아. 이게 앞으로 이제 목표 체중이 한 120이고, 시합 체중은 올해 체중이 몇 킬로였어요? 시합 때? 101.5, 101kg였습니다. 아. 근데 많이 부족한 걸 느껴가지고 아. 5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아, 105, 이상? 108. 아. 올해 나이가 87년생입니다. 아. 35이고. 로니 콜먼도 이제 올림피아 했을 때가 30대 후반이니까. 올림피아 30대 후반에. 어, 올림피아 한다는 게 아니고요. 프로전 준비하는 겁니다. 아. 그럼 내년 시합은 어떤 시합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어? 7월 달에. 7월 템파 프로. 아 템파 프로. 근데 이제 그것만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텍사스도 아. 있고 해서 여력이 되면 토처짐 쪽에 이제 그쪽에 상주하면서 아. 코치랑 한 달 그렇게 한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언젠가 같이 무대에 섭시다. 예. 그때는 제가 병풍이 되고 될 수 있으면 올림피아 무대에 같이 한번 섰으면 좋겠네.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인사만 한. 다른 유튜버에도 얘기했지만, 아, 유튜버나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제 롤모델은 이승우 선수 형님이 맞으시고,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비교 대상이 아직 되지도 않고, 저는 이제 실제로 말하면 이제 각 프로 데뷔한 이제 프로 선수이고, 쫓아가야 될 입장의 선수고, 신인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자리가 마련된 것도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 어떻게 보면 성덕이죠. 같이 운동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제가 감히, 이런 느낌. 제가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성적을 내서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는데,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승철 형님이나 다른 외국 오픈 선수들처럼 따라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스 몬스터 팀의 이장민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